좀 옆 사람 모시고 반갑습니다. 저도 한 달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주신 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시기까지 기도를 주셔서 이렇게 난민학교를 설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200만 불 주셔서 12개 난민학교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200만 불 주셔서 12개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골로새서 짧은데 같이 그냥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라. 아멘. 그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책을 읽으셨던 분,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책을 읽으셨던 분. 예. 아니, 읽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 손을 크게 드시고, 예.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예. 아니, 손을 드신 상태로, 예. 조지훈 목사님의 은혜 받으신 분 손 내리세요. 저거. 무슨 말인지. 우리 임준생 대표가 제일 먼저. 예. 이게 보통 살 수 없는 책인데, 조지훈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 조정 목사님 통해서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미리부터 손 내리고 계신데. 은혜 받은 거 지금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거 있으면 손 번쩍 드세요. 예. 아이고, 우리. 예. 아니, 제가 그 마지막 떠난 날, 아니, 레바논 요르단 떠나려고 조지 목사님 찾아가서 조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막 순간순간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럴 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그래서 얼른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막 예언을 하시더라고. 이제 오늘 그 예언 내용을 나누기는 좀 그렇고 오늘 좀 중요한 것을 제가 이번에 너무 새삼스럽게, 그 현실에 직면하는 상태, 한 25년 전만 해도 영하 40도에 옷 4개만 입고, 5개. 위에는 3개, 아래는 2개. 40도, 영하 40도에서 끔찍 없었는데, 이번엔 치사하게 영하 3도 되게 추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요르단 공항에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공항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모자를 안 썼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차오더니 이게 이쪽 편두통이 있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자면 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모자를 써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외에는 모자를 지금 계속 쓰고, 예. 오늘 미스부산이 머리를 막 다듬어 주고, 당신 머리 너무 좋은데 꼭 모자를 써야 돼. 그래서, 아니, 모자 써야 돼. 오늘 제목이 좀, 다음번에, 예, 3월 초에 남은 분들 다 간증하시도록 오렌지 하시고, 이 나의 열정이 어디 갔나? 예. 우리는 예, 살면서 이제 뭐 육신적으로 막 확 이렇게 지치면 예, 그건 이제 기본이에요. 그건 육신적으로 쉬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쉬시니까 아, 수고하셔서 가위도 쉬고 이제 그건 여기서 오늘 포함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예, 기본 지혜라고. 예. 아, 그런가 하면은 예, 또 쓸데없는 걸로 막 이렇게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그것도 혼적으로 기본 지혜예요. 예, 그걸 스트레스를 다 잡아 던져야 돼.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일방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별 이상 없다. 나 별 이상 없어.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열정을 싣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이견 대표님뿐만 아니고 저도 갔다 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스트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 컨디션을 조절하고 또 일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파워워크까지 하고 또 이제 객기로는 짐을 가? 막 그러다가 아니야. 지금 또 그러다 무리하면 안 돼. 그래서 참고 그러는데 이렇게 앉아서 차분히 집중해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야 드디어 이제 제대로 정상화 되는 걸 제가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떠나기 이렇게 좀 전이죠. 1월 28일 날 이제 정상화, 이름이 정상화가 아니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기도하는데 1월 28일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한 죄인의 부부의 이동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백배의 추수할 시기가 지금 다가왔다 그러시면서 추수 직전이 가장 힘들 때다. 근데 이 추수 직전에 사람들은 농부는 그렇지 않죠. 농부는 추수 직전에 아무리 배고파도 이를 악물고 뭐 소나무 껍질을 뜯어먹더라도 이제 추수만 곧 이제 참으면 된다. 추수는 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식은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열정이란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열정이란 정의는 목표지향적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슨 어떤 목표 해놓고 거의 무섭게 이제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앨런 머스크 뭐 전 미국 정치가들이 반대해도 큰 소리 팡 치면서 뭐 트위터 가지고 괴롭혀? 그러면 트위터를 인천으로 옮겨? 막 그리고 인천도 갔다 오고 너무 하여튼 크리스 발로탈 목사님이 좋아할 만해요. 크리스 발로탈 목사님은 자기는 공개적으로 설교하다가 나 일론 머스크 좋아해. 왜 그런지 알아요? 믿는 사람 해야 되는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말 듣고 제가 일론 머스크 전기를 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한 열정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으로 우리가 KPM이 뭐
KPM 뭐 역사를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우리가 14년 전에 시작했다가 처음에 몇 년은 뭐 하는지 모르고 선교지를 다녔어요. 뭐 하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탄자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4년 지나니까 우리가 아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기초작업이라는 것은 현지인 예수 재벌들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정확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남가주에 우리가 세오스쿨을 처음부터 하시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이고 거기에 근데 이제 열정이 이렇게 식은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기도와 말씀에 게을러져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오늘도 선교지 가신 분도 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에도 알게 모르게 게을러져요. 그런가 하면은 알게 모르게 사업장에 이익이나 매상이 줄어들고 문제가 자꾸 터져. 예. 그런 반면에 마음속에는 자꾸 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디펜시브하게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가요. 야 지금 정신 차려야 나이가 몇인데 아예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 한 10년 되면 이제 60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KPM에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예. 김광신 목사님은 끝까지 달려가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니까 떠났어. 예. 그렇다고 멘토링 안 하신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분들을 멘토링해서 전 세계 했는지 저는 김광신 목사님 그 삶을 마지막 그 몇 년 삶을 묵상할수록 너무 멋있는 거야. 예. 우리는 이제 이 알게 모르게 자꾸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예. 인간은 더 편하고 싶고 안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대표적인 얘가 뭐 정신 차려야지. 뭐 애들 대학교 어떻게 보낼 거야. 아니 은퇴를 어떻게 할 거야. 뭐 하여튼 쓸데없는 걱정이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저는 애들 대학교 보내는 거 한 번도 염려한 적도 없고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 적도 없어요. 예. 그냥 무대뽀로 밀고 믿음으로 나간 거지. 그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야. 주님이. 여러분이 또한 대학교에 너무 애들 데리고 대학교 목매지 마세요.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미국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대학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학교까지 아무 데나 졸업하고 자기가 대학원에 가서 뭘 더 좀 깊게 공부할 거냐, 전문성 뭘 기를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게 중요하지. 예.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교회 매주 나오고 뭐 가족교회도 목자 섬기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생각은. 이게 열정이 식은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명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거야. 예. 근데 그 깊은 거기에 이제 한 단계 이제 그러고만 넘어가면 좀 너무 박정하니까 제가 계속 저의 목표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다고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줘.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 왜 자꾸 계속 나보고 격려를 왜 안 하시냐고. 좀 격려가 그렇게 그리워. 격려가 그러시면 안 돼. 예. 저를 그렇게 자꾸 자꾸 후퇴하게 하지 마시고. 예. 근데 이렇게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귀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공격으로 지쳐가는 거야. 우리의 영역이
점점 자꾸 침해를 침공을 받고 이 내 생각이 이 강한 내 의지력이 자꾸 이렇게 지쳐가면서 그 지쳐가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3, 4년 전에 있었던 그 평범한 문제가 지금 또 터지냐? 아니 지금 사업 지금쯤은 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사업은 장거리예요. 장거리. 장거리인데 끝까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뭐 끝에 뭐 무슨 안 믿는 사람처럼 은퇴를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우리 김광희 목사 늘 명언이 쉬는 것은 천당에 가서 충분히 쉰다. 예. 근데 지상에서는 계속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께서 늘 보여주셨어요. 하여간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 똑같은 문제가 왜 또 일어나지 또 일어나지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럴수록 사실은 이제 점점 이 여러분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조정 목사님 예언 중에 한 부분만 같이 나누면 저보고 너는 지혜의 사람이다. 너는 잠근 셈이고 봉한 우물이다. 그래서 아무나 퍼할 수 없어. 근데 그동안은 네가 많은 사람에게 퍼줬다. 근데 지금부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줘라. 그게 제 마음을 저는 늘 그래서 숫자에 미련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200명이 낫지. 아 12명 데리고 이거 뭐 레바논까지 왔으면 7명 데리고 합니까?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또 서울 오기 서울 오기가 5기니까 5명? 6기를 두고 가야 돼. 이제 졸업생들이 하여튼 그런 미련이 있었나 봐. 근데 주님이 그걸 싹을 딱 자르신 거야. 준비된 자에게 지혜를 나눠줘. 준비된 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반복된 일이, 사소한 일이 계속 생길 때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혜롭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야.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가 하면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으로 그냥 포기하고 직장생활하면 편할 것 같아. 예.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리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버는다고 또 그랬어.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놓고 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고 문제는 식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트캠프가 필요해요. 예. 제가 부트캠프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드리면 가끔 제가 감담축을 반나절 정도 해야 되는 가끔 피드백이 와요. 그게 무슨 소리 나오니 이게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 꼭 다 들으시도록 해. 예. 오늘 안 오신 분들 만나면은 뭐 성교지 가서 못 오셨던 여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와야 되는데 몇 커플 또 못 왔는데 성교지도 안 가고 하여튼 할렐루야. 그런데 만나면 제가 그랬다고 꼭 오늘 설교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반나절 감감축 해야 되는 센텐스가 뭐냐니 저보고 성교지 안 가자고 그래서 안 가고 있어 이런다고.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은 지금 그렇게 KPM에서 배운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뭐 강사로 안 시켜줘서 못 하고 있어요. 선교지를 따라와야 강사로 세우죠.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선교지를 따라오셔야지 강사로 세우고 강사로 입증이 돼야지 한국이란다. 남단지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냥 알게 모르게 그게 열정이 식은 거야. 예. 우리는 오늘 열정이 근본적으로 식은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이 내가 붙잡고 달려왔던 주님의 손을 내가 알게 모르게 놔버린 거예요. 우리의 초심은 예, 여러분들이 다 초심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 달립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부자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부자는 누가 부자냐?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많이 바친 사람일수록 부자예요. 아,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 바친 것이 많으니까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그건 영원한 부자예요. 영원한 부자. 그 여러분들이 그런 영원한 부자로 지금 성장하고 수확기를 지금 앞두고 계시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참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센텐스만 들으면 하여튼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놓고 자기가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지친 마음이 생겨요. 온갖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어쩌다가 그 주님의 손을 놓고 혼자 달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느냐. 우리 자신의 AMPP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의 자신의 AMPP를 여러분이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번에 요르단에서 열어주셔서 요르단에 못 오신 분은 AMPP가 뭔지 모르실 거야. 요르단에 가신 분들에게 여쭤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다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저부터 열정이 식지 않았나. 저부터 좀 지친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니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자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주님과 교제인데 또 교제의 핵심에는 주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같은 뭐 여러분이나 저희는 특별한 교회 예배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예. 근데 주님의 임재가 다가오시려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AMPP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니 나의 마음의 자세예요. 애티튜드. 내 애티튜드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 때 드리는 예배 때 가진 애티튜드나 그 애티튜드는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꼭 주님께 대한 것만 아니고 교회에 대한 것만 아니고 뭐 여러분 같으면 KPM에 대한 것만 아니고 터키와 시리아에 지금 지진이 났어. 근데 우리는 어떤 애티튜드야? 오늘 두세 시간 전에 또 났어요. 6.3. 이거는 6.5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벌써 오늘 또 재발한 그 여진하고 다르죠. 여진은 뭐 5.5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여진도 위험하고 여진으로 금 같은 건물이 더 무너지고 사람 많이 죽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많은 터키나 이렇게 시리아 전부군은 이제 종료다. 이제 땅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 찾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냥 이제 차분히 건물이나 이제 불도저로 갈자 그런 상태인데 오늘 또 지진 왔어.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애티튜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무관심? 뭐 남가주가 아니니까 괜찮아? 또는 뭐 한국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들은 잘 있어? 뭐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가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 애티튜드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데 그 우리 애티튜드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모티브를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한 2년 전부터 그냥 부단히 갈고 닦고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게 사업하는 모티브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랑, 사람 사랑. 우리는 우리의 모티브가 이제 결론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모티브가 틀려 있기 때문에 열정이 빨리 식는 거예요. 네. 모티브가 틀려 있기 때문에. 왜? 모티브가 틀린 모티브를 하나님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모티브가 틀린 순간 성령은 순간은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우리 모티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AMPP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가 뭐냐니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내 생각 속에 일주일을 지냈는데 일주일 동안에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내가 돈 쓰는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내가 시간을 지금 할애하는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내가 에너지를 세이브했다가 어디다 쓰려고 무엇이 프라이어리티여서 지금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고 쉬고 있고 운동하고 있느냐. 그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패션이죠. 패션. 궁극적으로 아버지 비전에 향한 패션을 저는 김광진 목사님 참 따라가기 힘들게 느껴진 게 그 힘드신 몸으로 선교대회를 한다 그러면 본인은 말씀 한마디 전할 기회도 없어. 뭐 저걸 무슨 기도하실 기회도 없어요. 근데 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신가? 와, 제가 그거 보면 질려. 아니, 하루 종일 앉아 계시냐? 근데 조시는 것도 아니요. 얼마나 초롱초롱해 보시대. 저는 제 힘으로는 자신 없어요. 예. 저보고 종일 설교하라면 어떻게 버티다가 쓰러질지 몰라도 종일 앉아서 듣고 있으라 그러면 아마 골아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물론 제 힘으로 안 되죠. 근데 보니까 조금씩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 동기가 다르구나. 동기가. 동기가 아주 강할수록 이 열정이 식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우리 KPM에서 주신 두 번째 알게 모르게 우리가 KPM에 주신 누가 다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아버지의 비전이 전민족 복음화예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 그걸 어쩔 때 주변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어. 예. 선교사님들에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예. 지금 10명 전도해서 지금 양육하기도 힘든데 무슨 전민족 복음화라고 뭐 그분들이 더 소화하기가 힘든 거야. 예, 더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 후방에서 할 수 있다 막 더 그게 좀 믿기 쉬울지 몰라. 근데도 어느 날 우리는 지쳐가는 거야. 예. 이 세상에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우리처럼 좀 미치게 그 엉뚱한 비전을 품은 분이 안 보인다. 예. 이런 외로움. 예. 우리 이근 대표님이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껴보셨네. 선교지 왔다가 동역자 여러분들 먼저 다 떠나봐. 와, 저는 거기서 꼬꾸라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그래서 이제 한때는 제 혼자 분석을 한 거야. 내가 암탉 기질이 있구나, 암탉. 암탉은 뼈마르게 있으면 막 울고 막 독수리가 오다 막 화를 내고 막 품고 막 그러는데 선교지 왔다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저 호주. 호주에 40명 갔다가 자기 길 먼저 하루 전이니까 다 떠나버리고 나보고 집회하라고 거기 남아있는데 집회 뭐라고. 너무 몸이 아프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주호 목사님 그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집회해야 되는데
박정우삼 교회 중보팀한테 기도 좀 해달라. 내가 힘들어서 지금 말씀을 못 전하겠다. 천민족 복음화를 우리는 그걸 자꾸 되새겨야 돼. 그걸 놓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적어도 그 다음에 말씀 끝나고 아침 식사 미스부산하고 끝나고 정식 11시부터 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고 또 낮에도 생각나면 하고 밤에 10시에 또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또 하고 하여튼 보통 10시에 잘 때가 뭐 1시간 차이지만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 믿음이 열정을 받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놓아버렸어. 내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 트레스에서 그 수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아들 간대. 네. 심지어요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어디로 말 안 했지만 목회자님들이 목사님들이 트레스에서 막 팡팡팡 뛰면서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막 그러다가 1년 지나면 식어버려요. 트레스에서 기억도 안 해. 저를 봐도 아무 말도 없어요. 트레스에서 막 갔다 오면은 한 5, 6개월은 막 와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막 뭐 막 그러는데 예. 본인이 식은 거예요. 본인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누구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보통 사람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트레서스를 다 참석하셔야 돼. 특히 이번 10월에. 이번 10월에는 제가 아주 미리부터 기도하고 작정했어요. 취퍼 오브젤리는 스티브 대표님한테 당신이 악역 좀 해라. 나는 이제 샷업. 나는 일체 가서 말할 거야. 그 대신 로요 치프는 권복분 권사가 좀 와서 좀 시간 좀 맞춰주고 정확하게 나에게 정확하게 시그널 좀 줘. 그래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콩이 되든 이제 뭐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 은혜 받으시도록 뭐 꼭 제가 죄인이야 TV 한 번씩 끝나면은 뭐 TV 한 번씩 끝나면 뭐 격려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고두고 풀어먹는 거야 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 뭐 어디 쿠바 TV 갔는데 막 너무 좋았습니다 막 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영혼육으로 분석하고 싶은데 그건 오늘 안 하겠어요. 그건 오늘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다 자기 이야기라고 들으시고 예, 편하게 예,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오늘 설교 듣다가 또 섭섭해 하시거나 또 격려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야 예,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내가 이런 줄을 내가 몰랐을까 몰라. 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중간을 좀 약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을 보면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천사의 방을 한다 해도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는 무슨 예언을 하고 뭐 끝에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 몸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이거 뭔가.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게 근데 최근에야 조조 목사님 예언 중에 첫 마디가 사랑을 하더라 네가 나의 긍휼과 사랑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다.
그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나의 깊은 곳으로 돌고 있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게 거기서부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과제가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을 다 느끼고 싶고 참 사랑인 게 뭡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근데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참 사랑이 뭐냐오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적으로 사랑의 특징을 막 풀어볼 수도 있어.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까우지 않아요. 사랑은 뭐 죽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지 표현해도 정확치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한 단어는 주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주님께 이렇게 여쭈면, 뭐 그렇다고 뭐 이것만 막 밤낮 뭐 부르짖고 여쭈는 거 아닌데, 제 마음속에 궁금해서 계속 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확 풀어주시는데, 예. 아, 금요일날 수원 일기 분들을 강의하다가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그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다, 그건. 할렐루야. 두고두고, 예, 여러분이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또 깨달은 걸 저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첫 번째 현상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영어로 단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은 뒷번복이 되어 있어. 뭐 회개하고 뭐 주님을 찾는 노노노노 그건 참 회개도 아니에요. 그 뭘 회개할지도 몰라요. 우리 회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은 정말 나의 애티튜드, 나의 깊은 모티브, 나의 우선순위,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조목조목조목 해주신 게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영어로 보면 먼저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임재가 지속됩니다.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끝나죠. 우리는 더 강하게 주님의,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된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돼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됩니까? 주님의 임재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거기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예, 많은 현상이 있지만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그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인 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할 거 없고 아버지가 원하신 것만 바라보게 돼요. 아버지가 원하신 것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미련이나 뭐 억울함이나 뭐 답답함이나 뭐 섭섭함 뭐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아버지의 참 사랑이 느껴질 때 그것처럼, 그래서 그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배를 타고 목포에서 그 임자도를 갑니다. 거기 가서 도착하는 그날, 그냥 칼도 아니고 칼도 없는 그 인민군들,
이 공산당들. 그냥 대를 빠져. 그 대로 찔려서 죽어요. 대로 찔려서. 그것도 한 번에 죽겠어요. 그런데 아무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바닷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임재에 강한 겁니다. 주님의 임재에 누리는 자유와 이 능력과 사랑과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죽은 제가 이번에 5월에 가는 과제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곧 중3 때 제 친구 김양군이라는 친구를 꼭 찾아서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마지막 본 게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방학 때 지방에 내려왔다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쫓아왔어요. 기차까지 돌았어요. 그러면서 과제하고 껌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가 왜 이걸 샀느냐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이런 가게를 하고 있어. 집안이 힘드니까 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화번호도 없어요. 전화도 없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손을 잡고 마지막 헤어졌던 게 너무 안타깝고 자꾸 요새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수소문을 퍼뜨려 놨어요. 김양건 친구 좀 찾아주라. 예. 그 앨범에 보니까 확실히 맞아요. 예. 또 하나는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순교한 데를 가보고 싶어. 지금은 차로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우리 보스님을 잘 설득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강한 열정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강한 사랑을 사랑이 나를 응습할 때 사랑이 나를 덮어씌울 때 아무런 두려움과 거침이 없이 정말 우리 생명도 내줄 수 있고 남은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강한 임재 속에 이런 끊임없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한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신다고 저희들에게 KPM에 14년 전에 놀라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비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붙들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저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거짓되고 헛되고 인간의 인본주의로 헛되길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비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참 사랑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아버지의 기쁜 사랑을 체험하고 더욱더 강렬한 열정으로 불타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계속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에 잠깐 우리 인도 프레스하우스에서 잠깐 같이 한 1분간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경 목사님 피곤치 않게 또 전재우 렉터 대표님 또 우리 모든 팀 멤버들 지치지 않고 또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 되고 또 우리 캔디데이트 15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하나같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또 주님의 임재 속에 남은 생애를 성공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인터 TD를 위해서 한 1분간만 기도하시고 끝나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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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고 하지 않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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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 사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아버지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뒤에 주님의 강한 임재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강한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경무당님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불타불어 지키시고 아버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직 대표 렉터로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주의 성사랑으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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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버지 팀원들을 사랑하고 견제들을 섬기게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이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 오이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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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외치고 우리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200명 주셔서 12개 난민학교를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진리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고 또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신앙의 본질이 주님과의 순간순간 교제 속에서 참으로 영원으로 통하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순간순간 또 매일 아버지의 더 깊은 더 크신 더 높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가기로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강한 임재를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의 그릇으로 커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향한 저희들 심령 속에 불타는 열정이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